네덜란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풍차와 튤립꽃밭? 저는 회사가 하나 생각납니다.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이 회사에서 파는 요 기계 한 대가 하나로 2천억 원이나 하는데 사려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대기표를 끊고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삼성 회장도 이 때문에 직접 찾아오게 만들었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다른 데서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이 기계한테는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계의 정체는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노광 장비입니다. 오늘은 삼성보다 규모가 작은 ASML이 어떻게 삼성과 다른 반도체 기업들을 줄서게 만드는지를 알려드리죠. 오늘의 수요시장 반도체 장비 슈퍼월 ASML입니다. 우선 ASML이 어떻게 슈퍼올이 되는지를 알려면 반도체 생산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반도체는 크게 8가지 공정을 통해 완성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핵심 단계는 생산 기간의 60%, 비용 측면의 35%를 차지하는 포토 공정 단계입니다. 바로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파트죠. 재미있는 건요, 이 공정은 마치 옛날 필름 카메라의 작동 방식과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반도체는 너무 작아서 손이나 기계가 아닌 빗을 조사해서 새깁니다. 반도체 웨이퍼에 감광액을 발라주고 그 앞에는 회로 패턴을 그린 포토마스크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쐬어주면 웨이퍼 위에 원하는 패턴이 새겨지죠. 이 공정은 노광기라는 장비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ASML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핵심 장비를 ASML이 생산하거든요. 시장 점유율만 90%에 달하고 현재 미세 회로를 적용한 첨단 반도체들은 이 기업의 장비가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다른 업체의 장비도 있겠지만요,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에 새길 수 있는 선의 굵기가 미세할수록 전력 소모도 적고 반도체의 성능도 향상되는데 그걸 하려면 극자외선 노광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산하는 기업은 ASML이 유일하니까 다들 이 기업에 그렇게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ASML은 이런 엄청난 장비를 개발했지만 예전에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설립 자체는 필립스와 ASML이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의 합작으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립스의 연구부서에서 출발을 했죠. 60년대는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탄생하고 커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때 필립스도 그 잠재성을 알아보고 나트랩의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관련 기술들을 연구하도록 만들었죠. 그 중에서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기기의 연구도 포함되었고요. 문제는 나트랩은 순수 연구기관이라서 이 연구를 실제 제품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연구원들은요, 자신들의 연구가 실현이 가능한지만 확인하고 논문이나 발표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최초의 웨이퍼 노광 장비는 실물만 구현해두고 방치시켰습니다. 이후에는 ASML의 핵심 경쟁력이자 차별화를 가져다줄 기술들도 초기 연구를 끝내놓고 상용화하지 않았고요. 이건 당시 필립스의 전자부품 및 재료 생산 그룹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기보다는 외부 장비 구입을 선호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필립스는 어째서 이 기술을 활용하기로 태도를 바꿨을까요? 이건 70년대부터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만들면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만든 거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필립스의 과학앤산업사업부에서 그동안 산에 묻혀있던 반도체 만드는 기계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문제는요, 나트랩의 기술자들은 상용화와 생산에 관심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부서 간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상용화도 제대로 못 이루게 됐죠. 결국 이 프로젝트는 돈만 많이 잡아먹으면서 필립스 본사에서 정리 대상에 오릅니다. 그래서 필립스는 이 노광기계 생산 분야를 인수할 기업을 찾아봤는데 전부 매각에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 ASM에게 손을 내밀게 된 거죠. 그렇게 필립스와 ASM은 각각 5대5의 지분으로 노광기계 생산 기업을 세우니 그게 바로 ASML입니다. ASML이 탄생한 당시 반도체 리소그래피 시장의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의 말도 안 되는 경쟁력 때문이었죠. 당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에게 점유율을 다 빼앗겨서 시장 지배력을 잃은 상황이었거든요. 미국보다 싼데 심지어 불량률도 낮았으니 누가 미국산을 썼겠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일본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노광 장비를 니콘과 캐논이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두 기업 다 광학 기업으로 업력을 쌓은 만큼 웨이퍼에 쐘 빛을 모으고 퍼뜨리는 렌즈 제조 기술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보였던 거죠. 특히나 일본 정부는요, 일본 반도체 기업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장비를 개선시켰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상황이었어요. 이러니 당시 일본 반도체가 전세계를 휩쓸 수밖에 없었죠. 이에 비해 ASML은 제대로 된 노광 장비를 생산해본 이력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반도체 시장은 이미 장악당했고 일본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제품과 서비스 부서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ASML은 86년까지 시장을 리드할 노광 장비를 출시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게 그냥 허풍은 아니었고요, 나름대로의 계산은 있었죠. 이 시장에 새로운 장비가 필요해졌던 겁니다.
집적 회로의 발전에 따라서 반도체에 집적하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의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엔 그 어떤 기업도 준비된 해결책이 없었죠. 그래서 당시 ASML이 팔 제품은 없었지만은 반도체와 포토마스크를 놓는 정렬정밀도는 다른 기업들보다 뛰어났기에 그걸로 승부수를 걸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변혁기에 선진적인 기술을 활용한 나름대로 좋은 전략이었죠. 물론 계획 자체는 좋았지만은 상황이 안 좋아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납품 계약은 따냈는데 개발이 지연되면서 계속 돈만 먹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때문에 ASM이 지분을 매각하고 필립스에서도 손을 떼어서 ASML은 독립기업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말도 안 되는 행운들이 터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85년부터 반도체 업계의 불황이 닥치면서 반도체 제조사들의 장비 주문이 지연됐기에 오히려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또한 미국의 작은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의 기업들보다 훨씬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구축하면서 일본의 노광 장비와는 다른 장비가 필요해졌어요. 여기에 ASML이 납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TSMC에서도 장비를 주문했는데요. 설립 초기에 공장에 불이 나면서 장비를 재주문하는 행운도 있었고요. 이러한 행운들로 적자를 탈출한 ASML은 원래 추구했었던 고기술의 노광 장비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1991년에 새로운 장비를 출시하면서 드디어 진정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ASML의 장비는 니콘이나 캐논의 것보다 기술력과 생산성 둘 다 훨씬 높았거든요. 특히나 2001년에는 생산 시간을 크게 단축시킨 트윈스캔 기술을 출시하면서 일본 기업들을 추월하고 업계 최고의 노광 장비 기업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ASML이 왜 무서운 기업인지 나옵니다. 좀 더 정교한 노광을 하려면요, 빛의 파장을 줄여야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EUV 장비 개발에 돌입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2000년대에 불화 아르곤에서 레이저를 얻은 게 당시 갓 상용화된 최신의 기술인데 이미 이때부터 다음 단계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빛의 파장을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빛은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이 잘 안 되고 물질과 만나면 흡수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렌즈 통과가 힘들고 제대로 노광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ASML에서 극자외선을 활용한 기기를 처음 개발했을 때 가동률은 10% 미만이었고 시간당 생산량은 웨이퍼 한 장 수준으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10년 동안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입한 끝에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EUV 노광장비 개발에 성공하죠. 그 덕분에 ASML의 점유율은 2010년 62%에서 현재 90% 수준으로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이 ASML의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캐논이 다시 도전 중이긴 합니다. ASML의 EUV 장비와 달리 패턴이 새겨진 스탬프를 웨이퍼 위에 찍는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전력 소모도 적고 장비 가격도 ASML보다 낮아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죠. 물론 개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캐논 측에서는 5나노 수준의 공정까지 가능하다는데요. 수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게 된다면 EUV는 이길 수 없어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ASML은 혹독한 시장 상황 속에서 차세대 기술에 주력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돌파해온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바로 ASML의 지배력을 상징하는 EUV 장비고요. 덕분에 현재는 경쟁자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SML은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척이나 큽니다. 앞으로 반도체 뉴스를 보실 때 오늘의 이 내용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